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주말절 잘 보내셨습니까? 월요일 증시라인 또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날씨가 다시 좀 더워지는 모양인데요. 그래도 어쨌든 8월 15일이 되면 항상 매년 느끼는 겁니다만 그렇게 덥던 날씨가 한풀 꺾이는 걸 보면서 이 자연의 섭리가 참 대단하다 이런 걸 느끼는데요. 이번 주에도 아주 건강하게 한번 더 시작을 해보고요. 좋은 시장 여건도 연출이 되기를 바라보면서 시작해보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의 이상재 이사 먼저 소개하죠. 어서 오십시오, 이사님. 예, 안녕하세요. 중앙대학교 경영학부의 위정현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SK증권에서 스몰캡 담당하시는 분이죠. 이지훈 연구위원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이상재 이사께서 매주 월요일 날 짧은 보고서를 보내주셔서 다는 못 읽어봤습니다. 살짝 보고 왔는데 신흥국이 굉장히 몇 달 동안 초약세잖아요.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전기, 계기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보인다. 이런 리포트였던 것 같아요. 일단 그 얘기 좀 들어볼게요. 예, 우리 지금 시장이 2분기 이래로 선진국은 좋은데 한국을 포함해서 신흥국이 이렇게 계속 안 좋은 걸 지금 우리가 보고 있죠. 이 배경을 봐야 되는데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요인들입니다. 예. 첫 번째는 미중 무역 전쟁이 지금 계속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미 연준이 통화 긴축하고 있다는 점. 그렇죠. 세 번째는 달러 강세 때문에 신흥국에서 자금이 유출되고 있다는 점. 예. 이 세 가지가 지금 우리 한국을 포함해서 신흥국 증시를 억누르고 있는데 이번 주에는 공교롭게도 이 세 가지 변수가 근본적으로 바뀔지에 대해서는 조금 두고 봐야겠지만은 어쨌든 그동안 전혀 변화가 없던 이런 첩첩산중으로 놓여있던 이런 악재가 좀 개선되는 것을 타진하기 위한 어떤 노크 정도 이벤트가 세 가지가 다 맞물려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세 가지만 간단간단하게 그냥 제목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다른 분들 얘기 좀 듣고 자세하게 좀 들어볼게요. 예, 첫 번째는 22일부터 23일까지 지난 5월 후반 이후에 3개월 동안 전혀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미국과 중국이 차관들이 만나서 무역 협상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한다라는 게 첫 번째 미중 무역 문제와 관련해서 있고요. 예. 두 번째는 이번 주 24일 날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 잭슨홀 컨퍼런스에서 변화하는 미국 경제 하에서 통화 정책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를 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이건 1년에 한 번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미 달러 강세를 저지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 지금으로서는 유일한 해결책인 유로존 경제의 회복과 관련해서 지난 7월 달에 소폭 개선되었던 유로존 합성 PMI, 마켓 합성 PMI가 네. 이번 8월 예비치가 발표되면서 유로존이 좀 더 회복되는가가 확인될 수 있다는 거죠. 회복됐다는 건 아니고 그걸 보면 어느 정도 우리가 가늠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인데 요 세 가지 이슈에 대해서는 순서대로 한번 더 여쭤보도록 하고요. 자, 위정현 교수님은 사실은 경영학과 교수님 하시면서 한국 게임학회 회장님도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게임 산업에 대해서 워낙 전문가셔라서 저희 제작진이 특별히 모셨습니다. 사실 게임주가요, 뭐 계절적인 요인도 좀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전체적인 트렌드가 어떻게 지나가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어떻습니까? 조금은 주가적인 측면에서 조금 부진한 네, 듯해요. 주춤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중국 시장에서 이제 사드 이제 이래로 예. 한국산 게임이 예를 들어서 이제 배틀그라운드라는 뭐 글로벌적인 뭐 스팀이라는 플랫폼에서 1위를 했던 뭐 그런 게임이 있습니다만 그런 게임조차도 중국 내에서 이제 판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즉 허가를 그 이제 서비스 허가를 못 받고 있는 거죠. 예. 네, 그런 상황이고, 뭐, 검은 사막이라는 어떤 계단이 어떤 성공한 게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예. 사드 이래로 지금 한국 게임이 중국 내에 진입한 게 한계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의 게임들이 과거에 이제 중국 시장에서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했었는데, 결국에는 중국 시장이라는 그 전체 시장을 이제 중국 정부의 저지에서, 강제적 저지에서 못 들어가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게 전반적으로 성장세라든지, 어떤 매출의 전망에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좀 끼치고 있다는 점, 이게 이제 중요한 요인이고요. 두 번째로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전체적으로 이제 모바일 게임 시장이나 기존의 이제 온라인 게임 시장 자체 경쟁이 격화돼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경쟁이 격화된과 동시에 글로벌적으로 좀 과점화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 시장 전체가 과거보다는 좀 활력을 잃어버리고 있는 그리고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이제 중소개발사가 굉장히 이제 동시에 강하게 치고 올라오는.
이런 성장세를 보였습니다만 예. 그게 지금 최근에 좀 주춤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게임 산업 전체가 과거에 비해서 조금 그 성장세가 조금 둔화되는 이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 그게 이제 주가에 반영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경쟁이 심화되면서도 과점이 된다라는 얘기는 중소형 게임 개발사는 입지가 굉장히 힘들어진다라는 얘기로 들립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중소 개발사들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추가로 지금 자금난, 즉 투자 자금이 유입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점에서는 뭐 삼중고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게임 산업의 내부적인 얘기는 네, 오늘 조금 더 깊이 있는 얘기를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지은 위원 그냥 네.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외국인들 코스닥에 대해서 아주 미련을 버리는 겁니까? 계속 팔아요? 일단은 지금으로서는 그럴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리면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앞서 말씀 주신 대내외적인 그 불안 요소들, 불확실성 네. 요소들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봤을 때는 펀더멘탈 측면, 기업들의 네. 이익 정체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사실 받쳐줬던 게 IT였는데 IT도 네. 내년에는 좀 감익이 불가피하지 않나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정부 정책 기대감이 어쨌든 간에 작년 말부터 코스닥 시장 활성화 방안이라든지 예. 이런 정책 기대감이 있었는데 현재로서는 그것마저 사라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 당분간은 지금과 같은 외국인의 매도세, 기관 매도세가 유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책 기대감이 사라졌다는 건 어떤 측면에서? 코스닥 시장 활성화라는 거는 사실 시장을 굉장히 붐업을 시키는 것보다 주가보다는 자금 유입이라든지 자본시장 활성화적인 측면을 정부에서는 기대했던 반대요. 사실 시장에서는 주가적인 측면에 더 관심을 기울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움직일 수 있는 업종이 무엇이냐. 사실 택한 게 바이오였죠. 그렇죠. 근데 바이오가 끌고 가기에는 여러 가지 악재들이 너무 많이 올랐다는 것 비롯해서. 예,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서 사람들이 다시 약해지는 거 아니냐. 아하. 심리 자체를 좀 변화시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네요. 코스닥 활성화 정책에서 뭐 이 벤처 펀드도 만들고 했는데 이게 사실 그 코스닥 내부에서도 우리 미래 먹거리 중에 거의 유일한 대안이다. 뭐 유일하다는 표현은 그렇습니다. 이게 바이오 쪽에 몰렸는데 마침 그때 삼성 바이오라든지 뭐 또 다른 그렇죠. 그 바이오 회사들의 회계 문제 이런 것들이 들어 이게 상쇄돼 버린 거군요. 네네. 그러니까 재료로서 기능하지 못한 그런 여건이 몇 달 동안 이어지다 보니까 코스닥 쪽에 주도주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 연출이 됐다. 네, 맞는 거고요. 예. 자, 이상재 이사님. 그러면 하나하나 좀 볼게요. 미중, 이게 뭐 장관급들, 그러니까 이 중국에서는 유호 부총리죠. 예. 사실 이제 시진핑 국가주석의 어떻게 보면 경제 책사라고 불리는 분이고, 예. 미국에서는 문희준 재무장관이 만났는데 성과가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차관급이 다시 만난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한 단계 낮은 실무급인데, 예. 이거 가지고 기대가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장관들도 합의를 못했는데 차관들이 만나서 아니, 그럴 바에는 트럼프하고 시진핑하고 만나야지 뭐 해결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예, 제일 첨예하게 갈리고 있는 게 차관급에서 해결이 되겠느냐라는 예. 그런 어떤 비관론도 있는데요. 예.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지금 3개월 만에 이제 다시 미중이 대화에 나섰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번 차관급 회담에서 어떤 결정적인 합의가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는데 예. 다만 지금 남아있는 일정이 11월 중순에 APEC 정상회의에서 시진핑과 트럼프가 만나게 되고요. 예. 또 11월 말에 G20 정상회의에서 다시 한번 또 만나게 될 지금 일정이 있습니다. 아, 어차피 만나게 된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정상회담, 미중 간의 정상회담을 앞두고서 이번 차관들이 만나가지고 앞으로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을 해 나갈 일정들, 향후 일정들, 로드맵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고 예. 그에 따라서 무역 협상을 진행한 다음에 그런 정상회의에서 최종 타결을 보자라는 게 그런 어떤 일종의 기대가 월스트리트 저널의 어떤 보도를 통해 가지고 예. 기대가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그런 어떤 그 이번 그 차관급 회담에서 최종 타결은 당연히 안 되겠지만은 향후 무역 협상에 대한 일정만 제시가 된다면은 예. 그건 상당히 그동안 아무런 그런 접촉이 없는 상태에서 유의미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조금 유의미한 것은 지난 우리가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을 1라운드와 2라운드로 나눌 수 있거든요. 예. 1라운드는 3월 22일 날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500억 달러 관세 부과하겠다고 말의 전쟁을 선포한 다음에 예. 둘이 치고 받다가 6월 15일 날 실질적으로 360억 달러 관세 부과를 시행을 하게 하는 승인을 하는 그런 말의 전쟁과 행동의 전쟁으로서 1라운드 단계를 구성을 하고요. 예. 현재는 지금 중국에 대해서 2천억 달러에 대해서 관세 부과를 하겠다라는 2라운드의 말의 전쟁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근데 1라운드 말의 전쟁 그 무역 전쟁이 진행된 와중에 한 달에 걸쳐서 세 번 동안 미중이 만나서 당시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역 협상을 한 적이 있었는데 예. 그 국면에서 신흥국의 불안이 조금 진정된 게 나타났었다는 거죠. 그러다가 예. 1라운드에서 행동의 전쟁으로 가니까 6월 중순 이후에 신흥국 시장이 크게 무너졌지만은 따라서 지금도 2라운드 말의 전쟁이 시작하는 시점에서 신흥국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전개되는 무역 협상이 서로 말이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은 좀 지금 전개되고 있는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한 신흥국의 불안은 조금 안정될 수 있는 진정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조금 있다는 거죠. 조금 시간을 두고 볼 만한 여지가 한두 달 정도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지금 예. 말 전쟁이 실질적인 500억 달러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340억 달러 같아요. 그다음에 7월 26일 날 160억 달러 또 했고 예, 8월 26일 날 165억 예. 달러 해서 이제 500억 달러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아마도 10월 이 중하순까지는 지금보다 더 악화되는 뭔가 다른 카드가 나오긴 그렇지 않냐 이런 입장이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미중 무역 갈등은 차관급 회의도 차관급 회의지만은 시기적으로 지난번처럼 조금 쉬어가는 국면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진단이시고요. 유 교수님 예. 게임 산업 하시면요. 우리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자녀를 이제 뭐 이렇게 갖고 계신 분들 생각은 아유 이거 돈도 돈이지만 너무 힘들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게임에 그냥 정신 팔아가지고 공부도 안 하고 뭐 이런 집들이 주변에 꽤 있어요. 근데 게임 산업이라는 게 어느 정도 규모나 되니까 이걸 산업적인 측면에서 버릴 수 없는 정도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어떻게 보세요? 버릴 수 없는 정도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은 정말 게임 산업이 어느 정도의 이 가능성이 있고 규모가 큰지를 잘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죠. 예. 우리나라 산업 전체 우리나라에서 현재 산업 규모로 볼 때는 한 12조 예. 정도 보고요. 미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과 더불어서 글로벌 4강 중에 하나입니다. 예. 글로벌 4강이라는 것은 뿐만 아니라 이제 글로벌 4강을 넘어서서 온라인 게임에 있어서는 여전히 세계 최고의 기술력과 개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예.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 콘텐츠 수출 뭐 이제 보면 알 수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나라 콘텐츠 수출 전체를 대략 한 60억 달러 정도 봅니다. 예, 한 6, 7조. 예. 그런데 예. 그 중에 절반 이상 55%에서 60% 정도가 반 이상이 게임 수출액입니다. 예. 과거에는 그보다 훨씬 더 높았고요. 이것도 사실 반 정도로 내려온 게 다른 것들이 좀 치고 올라와줘서 이 정도 되는 거죠. 예, 그런 거죠. 예. 다른 것들이 조금 이제 음악이라든지 예.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게임이 지금 그 반으로만 따져도 한 3, 4조 정도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예. 정말 글로벌적으로 전 세계적인 화제가 되고 있는 방탄소년단 BTS 예. 작년 매출은 한 1000억 정도 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실질적인 어떤 국제적으로 글로벌리 각광을 받는 것과 산업 규모는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말씀하셨듯이 게임이라는 게 부모들 같은 경우는 정말 어떻게 보면 애들 푼돈 뭐 긁어서 모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겠지만 내실을 들여다보면 한국의 콘텐츠에서 가장 대표적이고 간판 스타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 점이 굉장한 인식과 갭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글쎄요. 그 지금 말씀하셨지만은 뭐 6조, 7조 정도 되는 이제 그 게임의 수출이 있는데 BTS 말씀도 하셨습니다. 최근에 뭐 화제가 되고 인기 끌고 있는 역사 대화 드라마 같은 경우도 사실 뭐 넷플릭스 이런 데 수출을 해서 주가도 많이 오르고 했습니다만 한 200억 정도? 이 정도인데 대작이 뭐 가장 큰 대작이라고 하는 게 그 정도인데 사실 우리 투자자 여러분이 잘 모르시는 게임도 몇천억 대 매출을 중국에서 올리기도 하고 뭐 그런 상황을 알 수 있는데 문제는 이게 정부 정책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변동성을 갖는 산업이란 말이에요. 예전에 뭐 12시 셧다운 같은 것도 했잖아요. 지금 많이 풀렸습니까? 어떻습니까? 셧다운은 여러 가지 이제 뭐 선택적 셧다운, 즉 부모가 원하면 풀어준다라든지 뭐 이런 형태의 변형된 몇 가지 셧다운이 동시에 뭐 현재 공존하고 있습니다만 큰 권력에 있어서의 셧다운 정책은 유지되고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합니다. 그리고 셧다운 정책을 관할하는 부처도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문체부, 문화체육관광부가 담당하는 셧다운도 있고요. 그리고 여성가족부가 담당하는 셧다운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상황은 문화체육관광부는 셧다운을 없애자고 주장을 하는 데 비해서 예. 여성가족부는 여전히 완강하게 버티고 있는 예. 이런 어떤 정부 부처 간의 갈등과 대립 이것도 굉장히 심각한 자중질환이 어머니들 여론을 반영하셔야 되니까 그런가 보죠.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 실제로 이제 셧다운을 들여다보면 이미 연구에서도 나왔습니다. 정부가 발주한 연구에서도 이제 결론이 나왔습니다만 효과가 없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지만 예.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본래의 취지에는 별 효과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가족부는 이걸 고수하고 있는 거죠. 일종의 이것도 적폐의 하나라고 봅니다. 그래서 빨리 좀 이 부분은 좀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적폐라고 하시니까 제가 좀 긴장이 되긴 하는데 사실 규제 철폐라는 측면에서 또 어떻게 보면 가족 구성원 중에 아이들을 가지고 있는 가족의 입장은 좀 다를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하면 그런 폐해도 좀 줄이고 이 콘텐츠 산업의 가장 핵심이라고 하는 게임 산업은 게임 산업대로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게 하는가를 연구하시는 게 한국 게임학회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자, 이지훈 위원. 네. 코스닥 시장의 외국인들의 어떤 그 매도세가 당분간 계속 될 가능성이 있다. 그것도 뭐 저 다는 아닙니다만 실적 같은 것들이 수반되지 않는 업체들 위주로 나오는 것 같아요. 네. 핵심이 바이오인데 바이오주는 어떻습니까? 바이오주는 보시는 것처럼 사실 주가는 많이 올랐다가 가격 조정이 상당 부분 일어났고요. 예. 제가 예상컨대 당분간은 기간 조정 성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 향후에 좀 더 길게 봤을 때는 예. 극복될 수 있는 요인들이 무엇이 있냐 그걸 좀 짚어보면요. 일단은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기술 수출 등 이 펀더멘탈의 개선 여지가 있냐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 부분을 체크하셔야 되고 또 하나는 직접적으로 하락을 이끌었던 회계 관련 이슈들 예. 이 부분이 해소될 수 있냐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아까도 좀 말씀드렸지만 정부 정책 기대감으로 어찌됐든 간에 바이오가 수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 세 예. 가지가 있는데 정부 정책 기대감 같은 경우는 이미 좀 사라졌다 말씀드렸다니까 제외하고요. 나머지 두 가지 요인들을 보건데 당장 수출이 큰 건들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내년도에는 내년 초에는 좀 많이 예정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예, 기술 수출. 네네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하반기로 갈수록 좀 강화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실적적인 측면에서 회계 관련 이슈는 어찌됐든 간에 그 감리, 테마 감리를 받고 있는 업체들이 반기 보고서를 제출을 했고요. 예. 무형자산을 상당 부분 다 떨었기 때문에 예. 기저효과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실적도 내년에는 좀 기대해 볼 만하지 않나. 그래서 저는 바이오는 좀 쉬어가는 기간 조정, 내년 초부터 다시 갈 수 있지 않나. 급격한 가격 조정은 이제 마무리 국면에 들어서고 있지만 재차 도약을 위한 에너지 응축 과정으로서 기간이 좀 필요하다. 네네. 그게 올해 연말 혹은 내년 초까지는 이어질 가능성이 네, 많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산업 자체는 이것 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예. 가격 갖고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냐 없냐라는 거는 사실 무의미하거든요. 제약 바이오 쪽에는 네네 예. 바이오 쪽에 좀 바이오 그렇죠. 쪽에 예. 근데 어찌됐든 간에 저는 이제 가능성 갖고 중장기적으로 계속 긍정적인 시각을 견제해야 된다고 보는 거는 예. 이미 그 미국을 중심으로 한 바이오 의약품 시장이 굉장히 커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후발주로서 나갔기 때문에 지금 예. 숫자가 안 나오는 거지 이세 산업 자체를 부정적으로 봐야 되냐 그건 예. 아니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미래 산업의 핵심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누구나 다 동의하는 사항이니까 사실 큰 흐름으로 보면 이걸 기간 조정이라고 봐야 되겠다 이런 측면에서 이해가 되네요. 이상재 이사님 두 번째 이슈 한번 볼까요? 24일에 잭슨홀 컨퍼런스에서 예. 미국 연준 의장이 이때는 뭐 전 세계 중앙은행가들이 대부분 다 모이는 거잖아요. 예, 예. 아직 그 연준 의장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제외하고서는 다른 사람들의 일정은 지금 아직 발표되지 않았고요. 예. 조만간 시작하기 이틀 전에 이렇게 공고를 한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예. 여기에 이제 또 22일 날 항상 지난 8월 1일에 있었던 미국 FOMC 회의에 예. 의사록이 이제 또 나오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 의사록과 제롬 파월 연설의 내용을 통해 가지고 지금 미 연준은 미국 경제가 좋고 인플레 압력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금리를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올리겠다. 예. 그래서 지난 6월 달에 올 하반기에 이제 9월과 12월에 올리고 예. 내년에 세 차례, 내후년에 한 차례 올리겠다. 이런 점진적인 금리 인상 기조를 제시한 바 있는데 예. 그게 결국 미 달러 강세의 어떤 근원도 되고 자금
마음이 신흥국에서 빠져나가는 아주 근저에 있는 신흥국의 불안 요인 중에 하나인 거죠. 그렇죠. 따라서 이 부분이 혹시 제롬 파월이 점진적인 금리 인상 기조를 하되 첫 번째는 더 이상은 강화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신호를 분명히 주거나 내지는 지금보다 조금 속도를 완화시키겠다라는 어떤 의지를 보인다면은 굉장히 큰 호재가 될 수 있는 거죠. 이제 문제는 그 가능성이 있느냐와 관련해서 여전히 지금 말씀드린 대로 미국 경제가 양호하고 지금 지난 7월 달에 미국의 근원 소비자 물가가 전년 동기 대비 2.3% 올랐고 근원 PC 물가 미 연준이 인플레이션 판단의 잣대로 잡고 있는 것은 6월 달에 1.9% 상승을 해서 연준의 목표인 2%에 거의 근접을 했고 지금의 경제 상황이라면은 4분기가 되면은 2.3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거죠. 근데 한 가지 최근에 미국 경제가 굉장히 좋으면서도 조금 주목이 되는 것은 지난 주말에 발표됐던 것처럼 미국의 가계 소비 심리가 아무래도 미중 무역 전쟁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니까 조금 꺾이는 조짐이 지금 올 연들어서 나타났고요. 두 번째 설비 투자는 굉장히 좋은데 미국 모기지 금리가 올라가면서 미국의 신규 주택 착공 그러니까 건설 투자라고 할 수 있는 게 한 116만 호 정도 이게 올 연초나 작년 말만 해도 130만에서 140만 호 정도 연율로 짓는다라고 발표가 됐었는데 올 여름에 120만 호를 하회하는 쪽으로 건설 투자가 조금 위축이 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결국은 미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서 결국은 미국 수출이 조금 앞으로 위축되지 않겠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미 연준이 지금 당장 큰 의미를 부여할지는 부여하기는 사실은 쉽지 않다. 여전히 이번 회의에서도 기존의 정책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은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9월 FOMC 회의에서 이런 기조가 계속된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미 연준의 통화 정책에서 두 가지 정도의 긍정적인 방향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게 지금 그 검토가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미국뿐만 아니라 어떤 나라 중앙은행도 사실 자국의 경기에 대해 스트롱하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는 극히 드문 일이죠. 예, 그런데 그런 얘기가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 이 상태에서 미국 경기에 대해서 더 적극적인 표현을 쓸 때는 없는 것 같습니다. 스트롱 외에 다른 건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다면 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입을 통해서 경기 측면에서 더 금리를 빨리 올려야 된다라는 시그널이 나올 가능성은 그만큼 덜해져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굉장히 스트롱이라는 표현이 지난 그 8월 그 FOMC 의사록에서 보통 한두 개 정도 뭐 그 설비 투자가 스트롱하다 이런 상태였었는데 경제도 스트롱하고 소비도 스트롱해지고 그러니까.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아주 고용도 스트롱하다 이런 표현을 써서 스트롱이라는 표현을 하도 많이 써서 사실 저희들이 굉장히 신흥국 입장에서는 어려웠었죠. 그래서 8월 1일 FOMC 이후에 그렇죠. 지금까지도 이 신흥국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미 연준이 경제를 너무나 좋게 보고 있어서 그러니까요. 그런 기조라면은 통화 진축 정책을 계속하지 않겠느냐라는 건데 사실은 이런 표현이 아직까지 변화의 모습은 지금까지 전혀 없는 거죠. 기회도 없었기 때문에. 따라서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한 세 가지 정도의 미 연준도 미국 경제에 대해서 스트롱한다고만 표현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요인들도 올 여름에 나타났기 때문에 지금 약간 기대 섞인 그렇지만 이런 가능성 변화의 조짐은 조금 있다라는 점을 보고 있는 거죠. 글쎄요. 사실 그 트럼프 대통령도 시진핑 푸틴 뭐 에르도안 다 스트롱맨의 시대라는데 이 제롬 파월도 이 스트롱이라는 단어를 너무 선호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스트롱 외에는 뭐 더 스트롱하기도 하고 더 극도로 스트롱하다는 표현도 있습니다. 그런 표현은 안 쓰리라고 믿고요. 예. 자, 위 교수님. 게임 산업이 뭐 정부 규제도 규제입니다만 아까 판호 얘기도 하셨어요. 중국에. 그런데 사실은 큰 흐름으로 보면 우리 게임 그러니까 MMORPG로 대표되는 이 온라인 게임에 있어서의 절대적인 차별성을 그 우리 게임 개발사들이 중국 마켓에 두고 굉장히 그 발휘했던 역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모바일화 되면서 사실 중후장대 게임에서 경박단속 게임으로 이전이 되고 있는 게 몇 년간에 이루어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만큼 카피도 빨라지고 중국의 게임 개발사들도 우리만큼 경쟁력을 빨리 확보할 수 있는 전체 환경의 변화가 있지 않았냐.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제도라든지 양국 관계에서도 약세의 흐름의 원인을 찾을 수 있지만은 생태계 자체가 한중 간의 갑을관계가 좀 바뀌어나가는 거 아니냐. 그런 진단도 있단 말이죠. 예. 뭐 사실 그 점도 굉장히 이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 점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아이폰이 등장한 이후에 결국은 이제
그 게임 산업 전체가 즉 플랫폼과 디바이스가 변화하면서 생겼던 예. 그런 양상들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2000 대략 보면 이제 중국하고 관계해서 특히 이 모바일 게임에서 우리하고 경쟁력이 역전되었다 또는 이제 중국이 우위를 점했다라고 볼 수 있는 시점이 대략 한 2014년 예. 그래서 15년 이때쯤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이전에 이제 그 전체적인 역사를 이제 돌이켜보면 사실 우리나라는 모바일 게임 중에서 특히 이제 폴더폰 예. 예전에 그리고 이 폴더폰을 중심으로 했던 즉 스마트폰이 아닌 시대에는 우리가 모바일 게임이 굉장히 강했었습니다. 중국이 예. 모바일 게임에서 여전히 이제 한국에 대해서 이제 캐치업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었고요. 근데 그게 이제 산업의 전체적인 어떤 이 게임 플랫폼과 디바이스가 바뀌면서 한국이 그걸 빨리 전환을 못했던 측면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의 이제 온라인 게임이라는 어떤 산업의 플랫폼 자체가 또는 그 개발 기술 자체가 워낙 탁월했기 때문에 예. 거의 세계 최고의 개발력을 가지고 있었기 그렇죠. 때문에 예. 이제 모바일이라는 새로운 디바이스가 왔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거부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비해서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결국은 PC 보급을 뛰어넘고 바로 이제 모바일 그러니까 스마트폰이라는 그 보급으로 점프를 해버렸기 때문에 예. 한 단계 스킵하면서 점프하는 거죠. 이게 이제 흔히 개발도상국이 캐치업하는 단계에서 하는 그런 전형적인 하나의 전략입니다만 이제 그 과정에서 스마트폰이 확산이 돼버리면서 이 모바일 게임을 개발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 즉 사회 경제적 여건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바로 그쪽에 팔로우한 거고 우리는 온라인 게임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모바일 게임에 대해서 굉장히 주저했던 일어났던 측면들이 있었고 그 결과가 지금 이제 나타나고 있다고 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도 하거니와 지금 뭐 IT 공룡이라 하면 텐센트 같은 회사들이 퍼블리시라고 하죠. 이 퍼블리시 마켓을 워낙 강하게 장악하다 보니까 여기에 탑재를 지금 파노 얘기도 하셨습니다만 여기에 탑재를 안 시켜주면 이 중국 마켓에 예전에는 뭐 샨다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중소 텐센트에 대항하는 업체들이 다 지금 그 소멸돼 가고 있는 상황. 여기 독점해 버리니까 사실 그 개발을 해 놓고도 중국 당국의 어떤 그 규제도 있지만 이 회사가 이 그 텐센트 같은 유의 이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더 갑이 돼 버린 그런 상황도 우리 게임 개발사들한테는 굉장히 좋지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텐센트 같은 회사를 그렇게 만든 게 결국에 한국입니다. 게임 업종에선 그렇죠. 예, 한국의 네. 텐센트가 결국엔 상장을 할 수 있게 또는 텐센트 지금 매출도 그렇습니다만 텐센트 매출의 과거에 거의 3분의 1을 한국 게임이 차지했어요. 예. 그다음에 초기에 텐센트가 게임 사업을 시작할 때 한국 업체하고 굉장히 같이 그 뭐냐 사업을 합작 그러니까 사업을 제휴로 하고 싶어 했었어요. 그걸 거부했던 게 한국의 게임사들입니다. 예. 텐센트를 굉장히 우습게 본 거죠. 다시 뭐 우스운 정도의 게임 회사였고요. 2006년, 7년, 뭐 5년, 6년, 7년 이때는 예. 텐센트가 만나자고 해도 안 만나줄 정도의 아주 뭐 지금으로 생각하면 10년 전에 생각하면 정말 그러니까 그 말씀 이제 그때는 텐센트가 원오브 댐이었는데 지금 이제 절대 강자가 됐는데 아니 원오브 그 당시에 텐센트는 원오브 댐도 안 되는 수준이었죠. 예. 초기에 게임 산업에 진입을 예. 했으니까. 근데 그때 한국 게임 두 개를 가져다가 아주 정말 대박이 난 겁니다. 예. 그게 이제 그 던전 앤 파이터라는 게임과 예. 던파. 예. 그다음에 크로스파이어라는 게임 두 예. 개가 터지면서 결국에는 그걸 기점으로 이제 상장이 맞물리게 되는 거고 상장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거고 자금을 통해서 개발사를 M&A 해버린 거고 예. 그걸 통해서 시장 지배력을 가지게 돼서 결국에는 글로벌 한국 뭐 중국 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을 지배하게 되는 이런 전형적인 하나의 정말 대륙의 스킬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이런 전체 프로세스를 가져가게 되는 거고 예. 이런 전체 프로세스를 우리는 못 가져갔던 거죠. 못 가져갔던 게 결국에는 한국 게임사는 개발만 충실하면 예. 즉 제품만 좋으면 퍼블리셔는 얼마든지 손에 쥐고 흔들 수 있다는 이런 정말 오만 방자한 어떤 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 결국엔 돌이켜보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텐센트에 완전히 쥐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텐센트를 국내 시장에도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한국 시장에도. 예. 예를 들면 뭐 카카오의 3대 주주. 예. 뭐 그리고 그 어딘가였죠. 넷마블의 3대 주주. 예. 뭐 아마 카카오는 2대 주주인가요? 그렇게 됐을 겁니다만. 그리고 넷마블은 다시 에이스토프트의 2대 주주. 그렇죠. 이렇게 되니까 우리나라 게임 3N이라고 불리는 세계 게임사에 두 개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영향력이 이 정도가 돼버린 거죠.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이게 산업의 흐름과
자본과 제품과 산업의 전체의 어떤 융합되는 메커니즘을 텐센트를 읽었고 한국의 게임사는 읽지 못했던 이게 오늘날의 결과를 정말 어떻게 보면 불행을 초래한 거죠. 3A 중에 넷마블, NC 말고 다 다른 게 한 군데 어디죠? 넥슨. 넥슨. 아, 네. 그렇군요. 상장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아니요. 넥슨은 일본에 상장돼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 중에 상장이 네. 안 돼 있다 보니까 그만큼 네. 저의 관심도 우리 투자자들의 관심도 조금 비껴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 참 근데 그 오늘날의 텐센트 제국을 만드는데 우리 게임 개발사들이 정말 혁혁한 공헌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딛고 뭔가 우리 위주의 생태계를 못 만들었다라는 거는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정부도 그런데 좀 차관하고 업계 측면에서도 전략적인 포지션을 했다면 어마어마한 부가가치가 여기서 창출되고 또 사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게임 개발사에 한번 방문해보죠. 저는 이제 몇 번 기회가 있습니다만 굉장한 고용을 하는 산업입니다. 사실 게임 웬만한 중소 그 게임 개발사 상장사 가보니까 쭉 한 플로어에 사람들이 쫙 앉아있는 막 500명씩 이렇게 앉아있고 그러더군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아주 IT 기업의 대표적으로 꼽는 구글 예. 또는 페이스북 이런 데와 굉장히 분위기 비슷합니다. 예. 그래서 사람들이 제조업 공정에 그런 어떤 뭐 긴장감이나 이런 게 없고 굉장히 자유롭고 그다음에 편안하고 그리고 근무 시간에 그 예를 들면 네이버 같은 데는 그렇습니다만 뭐 NC소프트 그렇습니다만 사내 카페들이 있어가지고 예. 언제든지 필요할 때 자유롭게 나와서 커피 마시면서 이야기가 가능한 이런 정말 자유로운 우리가 미래의 어떤 기업 현의 모델로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근데 결국에는 과거에 그 왜 우리가 이제 결국에는 게임이 텐센트 같은 결국에는 중국의 그런 텐센트를 만들어내고 우리는 거기에 반대로 경쟁력이 엎어져가지고 이렇게 돼 있었던 걸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는 우리 한국이 한 번도 이런 산업을 좀 가져본 적이 없었다는 게 결국에는 비극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게임 산업은 태어날 때부터 결국 이노베이터였고요. 캐처 모델이 아닙니다. 네. 한국은 태어날 때부터 본 글로벌이라고 하고 본 이노베이터라고 부릅니다만 저희 학술용어로 태어날 때부터 세계 1등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과 그 당시에 게임 산업을 지배하고 있던 일본과 미국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린 거죠. 예. 온라인이라는 그 새로운 예. 혁신적 모델로 인해서. 그리고 중국과 관계에 있어서는 정말 우리가 너무나 압도적인 경쟁력을 가졌기 때문에 계약서를 저는 이제 중국 업체가 항의 하소연해가지고 계약서를 본 적이 있는데 이건 정말 값도 이런 값이 없습니다. 노예 계약이?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매출의 네. 70%를 한국이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상천이군요. 예, 그래서 네. 순이익의 70%가 아니라 매출의 70%입니다. 그래서 중국 업체가 저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교수님 이건 해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70%를 가져가면 우리는 뭘로 먹고 삽니까? 라고 해서 한국 그게 몇 년도입니까? 그게 2005년에서 한 7년, 8년 사이죠. 10년 전이군요. 예,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일본 회사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들었었습니다. 한국 업체에 와가지고 좀 이건 심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제 CEO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아주 너무나 아주 쿨하게 이야기합니다. 거기 아니어도 할 때 많습니다. 줄 서 있습니다. 신경 쓰지 마십시오, 교수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10년 전입니다. 그런데 이 산업의 경쟁력이라는 건 예를 들면 제조업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산업의 이렇게 흥망성쇠를 쭉 이렇게 겪어왔던 오래된 산업들입니다. 예를 들면 삼성전자도 그렇고. 그런데 게임은 태어나서부터 한 번도 겨울을 맞아보지 않은 산업이었기 때문에 예. 이게 하락할 수 있다는 걸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었습니다. 그건 정부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예를 들면 게임으로 파생산업으로 볼 수 있는 게 많은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상화폐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정부는 이후에 2008년부터 철저히 규제 중심으로 이제 돌아가기 시작했고 네. 그리고 우리나라 게임사들은 정말 그 경쟁력을 기반으로 인해서 다음 혁신이 어떻게 되고 중국에 올라올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고요. 그러면서 결국엔 오만한 거죠. 산업도 정부도 오만했기 때문에 결국엔 지금 상태를 지금 상황을 맞이하게 된 거죠. 그나마 이 게임 산업이 너무나 강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버티고 가는 겁니다. 다른 건 급격하게 몰락하거나 침몰하거나 하지 않고 이 현상 유지를 하는 것 자체가 과거에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강했던가를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마 게임주 투자해 보시면요. 그 게임주의 어떤 그 주가의 변동성을 보시면 지금 위 교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우리 게임 산업의 국내 게임 산업의 글로벌 위상이 아마 굉장히 실감나게 와 닿으실 것 같습니다. 자, 유진투자증권의 이상재 이사 그리고 중앙대 경영학부의 위정현 교수 그리고 SK증권의 이지훈 연구위원과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잠시 전에 말씀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